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. 요거는 우리 태국 팬들이 보내주신 거고요. 요거는 우리 땡땡이들이 너무 예쁘지.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수기의 태국 박스 한번 가시죠. 일부러 안 뜯었어. 같이 뜯으려고. 그거 있잖아. 선물 같이 뜯은 거 재밌는 거 그거 알죠? 네, 그거. 저는 원래 생일 파티를 안 해요. 진짜 측근들 한 5명 안쪽으로 해서 밥 먹는 게 난데 올해는 밥도 못 먹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쓰러웠는지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선물은 예. 예. 와. 조성아 그 옛날에 광고 찍었던 팀에서 보내준 거. 야 너무 잘 됐다. 나 얼굴 지금 엉망이지. 어? 대답을 안 하지. 지금 엉망이 많이 엉망이야. 나 얼굴 이 픽이 너무 없니? 이래. 네 전혀. 전혀 없니? 야 뭐 좀 바르자. 어우 잘 됐다. 너 그거 약간 애기들 메이크업 요즘 애들 메이크업 알지? 황금 꿀광 피부! 이 꿀광 피부 하는 거. 이제 옷을 좀 입어볼까? 어, 이거 황보. 황보가 이번에 런치했어. I'm still beautiful. 나랑 잘 어울리지? 아, 이거 해야 되겠다. 매니저가 선물해줬어 이거. 너무 예뻐. 우와 귀엽다. 이거 캠핑 갈 때 딱 쓰면 네. 딱 좋겠지. 모자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너무 좋죠. 선물해줬어. 이거 나 이거 선물 받았어. 사실 이거 진짜 그분이 생일이라고 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생일날 도착을 했어 이게. 너무 설레요. 뭐길래요? 이게 뭐예요? 그걸 팀, 그걸 공식 팀, 그걸 팀에서 줬어. 나 그걸 빠져나. 오, 너무 좋아. 근데 여기는 그걸 참 안 느껴져. 이렇게 입어야 돼. 그래야지 그걸 입고 알잖아. 너무 좋아. 아, 이거 내 스타일리스트가 보내줬어. 이거 뮬. 너무 좋아.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스타일리스트인데 사이즈를 몰라. 봐봐. 내 스타일리스트인데 신발 사이즈를 몰라. 근데 이거 좀 여유롭게 또 신는 또 그 맛이 있어. 또 뭐 뜯어보지? 이게 왔네. 이게 뭐냐면 미란이가 생일 선물 줄 테니까 빨리 고르라는 거야.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식기 건조기가 없다. 미란이가 보내준 거야. 예. 너무 좋아. 어우 저 야 이거 진짜 늙어 죽을 때가 있으니까 되게 튼튼해. 진짜 단단해. 미란이는 주부를 했던 애라 이런 걸 그렇게 잘 찾아. 너무 웃기지 미란이 생일 선물. 딱딱한 거. 아 이런 걸 다 했구나. 이렇게 접시꽂이. 꼼꼼하게 잘 보냈다. 행주. 아 미란이 생일 선물 너무 좋아. 미란아 고마워. 이제 큰 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큰 거. 물류창고가 됐네요. 아 이거 그 러블리즈 예인이 어머님께서 고추장을 보내주고 싶다고
근데 이제 영전이 팬이 있으신가 봐. 그래서 영전이 것까지 같이 보내주신 거야. 여기 써있네요. 이영자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밑줄까지 있어. 내가 빼먹을까 봐. 하도 방송에서 떼먹고 뭐 말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. 언니가 꼭 가져오랬어. 야! 주가에서 떼먹지 말고 꼭 가져와. 와. 야, 이거 느낌 있다. 진짜 맛있는 곱창이다. 딱 먹어보면 알아. 아, 예이다. 고마워. 아, 저 너무 웃기다. 영자 씨한테 꼭 전해주세요. 이영자 씨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네요, 고추장. 아, 맨날 이렇게 선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. 너무 귀엽다. 이거 진짜 여행용으로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지 않아? 핸드로션인 것 같다, 이게. 향수네. 아, 근데 이게 일이다. 이게 일이다, 지금. 걔가 보냈어. 비닐대로. 뭐 좀 밥 좀 먹고 오자. 피곤하다. 여기 뭐 먹을 거 없어요, 사람 중에? 어? 먹는 거다. 먹는 거다. 먹는 거다. 아, 먹는 게 아니네. 아, 근데 왜 이름을 먹는 것처럼 해놨어? 아몬드. 페퍼민트 아몬드로 써있길래. 아몬드 페퍼민트 맛이 있어서 먹는 건 줄 알았네. 아. 이거 어머 신선식품. 우와 신선식품. 예. 이거 진짜 맛있어. 아기포 아기포. 캠핑계 보수님 이기우 씨가 있어요. 이기우 씨가 캠핑 갈 때 이거 꼭 가져간대. 그래서 나보고 먹어보라고 보내줬어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다. 던지지 마세요. 거의 깨지는 건가 봐. 나 지쳤어. 나 지쳤어. 나 지쳤어. 쓰레기 한번 버리고 올게. 일어나세요. 응. 택배 뜯으셔야죠. 아, 어쩔 것 같아. 아, 너무 졸려. 너무 졸려.